지금 보여드릴 차량들은요, 재고 할인으로 진행한 차량들입니다. 추가 할인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프닝에 저희가 금액 고지해 드리면서 진행을 하니까 영상 보시고 금액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1,000만 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 연료가 5만 원 이상 넣을 필요가 없는 그런 차량 준비했습니다. 차량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K7 차량을 준비했는데, 외관의 디자인이 그랜저 IG를 정말 압살하는 그런 디자인을 보유하고 나왔었던 K7입니다. 근데 그 차량 LPG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이 LPG의 장점은 정말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보다 월등히 더 조용하고요. 정말 너무나도 정숙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기름값이 너무나도 부담인데 5만 원 정도 이상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 들어가지도 않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해당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18년 09월식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8만 킬로미터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고 유무는 본내 후드에 황금 한 판, 그리고 누유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상세 트림은 K7 LPG 3.0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1,000만 원 중후반대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차량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량 외관 보시죠. 일단 이거 엔진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엔진룸을 보시면 V6 6기통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엔진 자체도 되게 힘있고 정숙한 엔진임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차량이 LPG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LPG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사실 이 K7 차량은 국내 패밀리 세단 중에 정말 1, 2위를 다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요. 정숙성 너무 좋고 편의사항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단 이 전면부의 세로 그릴은 정말 너무나도 스포티해 보이고, 스포티한 멋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우아한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세로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벤츠나 BMW에 들어가는 그런 세로 그릴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우아해 보이고 신전의 기둥을 보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라이트는 백화현상 없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실 수 있고요. 하단부에 안개등까지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뭔가 앞에 외관 인테리어가 상당히 가득가득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차량의 측면부로 왔습니다. 차량의 측면의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좀 길게 잘 빠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차량 제가 봤을 때 패밀리 세단으로 타기에 너무나도 좋은 실내 거주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열 공간, 2열 공간 정말 단 하나도 빠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량 6기통의 LPG입니다. 정말 정숙하고 너무나도 힘이 좋은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PG 차량이라서 힘이 딸린다 이런 말은 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중고차로 사기에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조건이 좋은 게 2018년식입니다. 8만 킬로입니다. 1년에 딱 한 2만 킬로씩만 탄 그런 차량인데 지금 요 정도 급의, 요 정도 차급의 가격이 1,000만 원 중후반대다? 요거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거겠죠. 바로 후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K7의 후면부 디자인. 저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리어 램프도 상당히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듀얼 머플러 팁, 각 싱글 팁으로 양쪽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차량의 단점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요건 것 같아요. 이 트렁크 공간이 준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가스통 때문에 조금 작다.
근데 정말 요거를 빼고는 제가 봤을 때 이 차량의 단점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보시면 LPG 차량이라고 해서 뭐 따로 별도의 레터링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일반적인 K7입니다. 일반적인 K7이고 승차감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요. 일단 저희 썬타다가 준비한 이 K7의 가격은 1,750만 원, 1,750만 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실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도어 쪽을 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짜임새가 되어 있는데 이런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이런 버튼류들 전부 다 버튼류에 까짐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하이그로시 재질과 이 우드톤의 트림이 이 벽에 붙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되게 많이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아직 상품화가 끝나기 전인 차량입니다. 저희 썬타다가 방금 막 매입을 했고 이제 상품화를 거치면 더 많이 깨끗해질 텐데 이 차량이 상당히 장점이 뭐냐면 제가 한 이틀 정도 실제 주행을 해보는데 정말 너무나도 정숙하고 너무 실내가 쾌적한 거예요. 헤드룸도 너무 넓고 레그룸도 공간이 정말 너무나도 잘 나오고 통풍 시트도 있고 옵션이 너무나도 좋아서 만족도가 정말 이게 1,000만 원대로 살 수 있는 준대형 세단의 컨디션인가 라고 들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일단 이 실내 인포테인먼트를 좀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 하단부에 인테리어를 보시면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와 미러링크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차의 후방 카메라는 수입차보다 상당히 더 많이 선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큰 장점이 되실 거예요. 하단부에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비우변 차량이기 때문에 에어컨에서 담배 냄새도 나지 않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CD 플레이어 그리고 이쪽에 기어봉 쪽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은 핸들 열선 그리고 주차 보조 통풍 시트가 운전석 시트에 들어가 있어서 운전을 할 때 좀 더 쾌적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까지 지원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하고요. 오토홀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주정차 시에 좀 더 편하게 상당히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핸들의 디자인인데요. 이때 당시 나온 이 K7의 핸들이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크롬 라인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크롬 라인이 들어가면 핸들 자체가 상당히 심심해 보인다라는 생각보다는 되게 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자체도 주행할 때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런 핸들의 무게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추가로 지금 해당 차량의 가죽 시트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이 양쪽에 허리를 좀 받쳐주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략적으로 LPG 차량들은 좀 옵션이 안 좋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차량은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플러스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게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 2열로 왔습니다. 제가 딱 2열이 안고 나서 생각이 든 거는 1,000만 원 중후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 중에 이 K7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같은 연식의 아반떼나 K3를 놓고 보면은 가격이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 뭐 키로수가 많이 된 것도 아니고 약 8만 킬로미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내 거주성도 너무나도 좋아요. 이 차량 패밀리 세단으로 정말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2열의 공간도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동안 E클래스나 뭐 O시리즈를 리뷰했을 때 그 레그룸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헤드룸과 이 레그룸이 남는 이 공간의 차이가 정말 상당히 많이 납니다. 되게 너무나도 쾌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열의 가죽 상태는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냥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잘 되어 있는 거지만 사용감이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석 열선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 쪽에 열선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2열에 독립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도 2열도 빠르게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겠죠. 차량이 되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1,000만 원대로 접근할 수 있는 세단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한 주행을 지원할 것 같은 차량입니다. 차량이 밖에 나와서 상세 지원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3.0 V6 엔진의 연료는 또 LPG입니다. 거기에 K7의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정말 쾌적한 2열 공간까지 보유한 해당 차량,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1,750만 원, 1,750만 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LPG 차량을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정말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차량의 정숙성이라고 하면 또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훨씬 더 정숙하기 때문에 장점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단 위의 번호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하단부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썸타다 김성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다 진 대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번호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막 골드 번호, 그리고 번호들 되게 좀 희한한 것도 있잖아요. 막 1004, 1004, 그리고 막 1111, 9999. 이런 골드 번호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비쌉니다. 예전만 해도 한 100만원대였는데요. 최근에는 300만원, 400만원대. 예, 번호판 하나가 그렇게 고가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또 명품 브랜드 벤츠 차량 가지고 나와봤는데, 일단 골드 번호입니다. 골드 번호에다가 기본 풀타임 4륜구동 적용이 되어 있고, 차 정말 좋아요. 예. 사실 요 G시리즈가 GLK 가지고 나와봤는데, SUV 라인이지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차가 높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디자인도 참 좋고요. 주행 성능도 참 좋습니다. 기본 4륜 포함이 되어 있고, 1,000만 원 초반대 구입이 가능한 GLK 준비했고요. 골드번호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벤츠의 SUV 라인업 GLK라는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뭐 유차종은 뭐 이제 사실 좀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더 있기 때문에, 예전에 또 드라마에서 광고가 아주 대박난 그런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신사의 품격, 다들 아시죠? 근데 막상 지금 벤츠 1,000만 원대 SUV를 선택을 하시려고 보시면 없어요. GLK가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뭐 GLA 라인업이 있긴 한데 약간 엔트리급이라서 차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이 차체 사이즈도 나오고 기본 4륜구동에다가 좀 차체도 좀 뽐내고 싶다 하셨던 분들 계시면 GLK 주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2년 4월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17만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러에서는요 성능상 우리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무사고, 본네트 하나 교환된 차량이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GLK 220D 프리미엄 포매틱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금액은 약 1,000만 원 딱 초중반대 구입이 가능하고요. 입고 전에 누유 수리를 싹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수리 내역 영수증도 다 있기 때문에 하체 쪽 누유 일단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제가 고지를 해드리면서 GLK 지금 외관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면서, 자,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일단 이 차량 앞에 번호 보이시죠? 49루에 9999. 약간 아마 이게 99루에 9999였으면 아우 번호판 값만 해도 아우 어마어마하게 비싼 번호판이 됐을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이 번호도 골드 번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뭐 어딜 가나 자 9999 왔어 이러면은 약간 좀 눈에 확 튀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런 번호는 되게 좀 골드 번호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벤츠의 이 G시리즈 GLK 한 모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지금 사실 요때 당시에 진짜 좀, 그러니까 벤츠 SUV 선택할 때 GLK 되게 많이 선택을 하셨어요. 왜냐면 차가 굉장히 좀 SUV지만 높지도 않고 그냥 승용차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야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하면 굉장히 좀 편하고요. 여성분들이 타도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도 뭐 12년에 17만이기는 하지만 입고 전에 그냥 미세누유 정도 있었는데
수리를 싹 또 해놨습니다. 수리해놨고. 그래서 워낙 벤츠 220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 좋기 때문에, 예. 그냥 엔진 오일 정도만 잘 갈아서 타주신다라고 하시면, 예. 앞으로 3년, 5년 문제없이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관 색상은요,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등급도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이렇게 좀 옆면으로 또 보여주시면 이게 차가 딱, 예, 직각으로 뭔가 이 차 곡선 자체가 디자인이 좀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본인만의 딱 매력이 있는, 예, 그런 차량이라고 또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진짜 이 1,000만 원 초반대 벤츠가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연식 킬수는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이 벤츠이기 때문에 고유의 이런 승차감, 이 1,000만 원대에 이렇게 좋은 차 또 느끼실 수 있는 사정도 많지가 않습니다. 실내 보여주시면, 실내는 이제 검정색 이제 인테리어로 보시면 되고, 조수석에도 이제 메모리 시트, 이제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좌석도 공간이 생각보다 좀 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에 이제 시트 상태도 깔끔하고 공간도 아주 잘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루프렉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놓고 보면 약간 질리지가 않아요. 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참 질리지 않는 게 차량의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포매틱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220D잖아요. 예, 그러면 벤츠에서 이 가장 많이 팔린 엔진이 또 이제 220D 모델. 예, 굉장히 좀 유명하죠. 자, 그리고 또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어야겠죠. 예, 또 고급차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는 막 뭐 엄청 넓거나, 예, 그러지는 않지만, 예, 적당한 사이즈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GLK 타보시면 만족도 높아요. 예, 차량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차감 좋고, 예, 4륜 들어가고 벤츠 1,000만 원 초반. 예. 자, 저희가 준비한 금액 1,290만 원을 준비했어요. 1,290. 뭐 시세를 보니까 막 이렇게 뭐 1,400, 500 이렇게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또 이제 고가의 라인업 차량이었잖아요. 오늘 썸타다 구독자님들께 1,290만 원에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차 금액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버튼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역시나 엔진 소음 상태도 참 좋아요. 엔진 소음 상태 아주 참 짜장하게 아주 컨디션 너무 좋고요. 실내도 관리 잘 하셨어요. 예, 실내도 시트 관리 잘 하셨고, 무엇보다도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국산차로 비교하면 레이가 굉장히 시야감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예, 시야감이 좋아서 운전하기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도어 쪽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전동접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하고요. 오토 라이트 핸들은 이렇게 우측에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 왼쪽에는 이렇게 계기판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파노라마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예, 아주 깔끔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상단에는 이렇게 ECM, ETC 하이패스 룸밀러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막 크거나 그러진 않고,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 예,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또 이제 VDC 기능, CD 플레이어, 그리고 양쪽 열선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 버튼, 전방 센서, 양쪽에 이렇게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오토 에어컨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 키도 이렇게 커버 이쁘게 딱 씌워 놓으셨네요. 커버 이쁘게 딱 씌워 놓으셨고, 1,000만 원 초반대 누릴 수 있는 벤츠 중에 가장 좀 여기 가격 대비 성능 잘 나오는 차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GLK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벤츠의 GLK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1,29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대표분 연락 주시고요. 그 밖에 중고차 상담도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썸타 진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일단 대박입니다. 자, 뭐가 대박이냐면, 이 차량이 호텔인지 아니면 회사인지 집인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렇게 벤 차량들, 스타렉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요, 특장 업체, 이 차량이 신차로 출고를 해가지고요, 이 특장 업체에서 풀 작업을 한 차량들이 이 시장에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타냐? 연예인분들, 아니면 고위급 이제 간부님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주로 많이 이용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차량은요, 일단 차가 이 신형 스타렉스에다가요, 카니발과 똑같은 특장 작업, 풀 개조를 해놨는데요, 작업비가 무려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가격은요, 정말 확실하게 저렴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카니발 비교해서 1천만 원 이상, 훨씬 더 이상 저렴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차는 아마 전국에 지금 한 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직접 매입을 잡았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네요. 스타렉스 특장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어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프로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해당 차량은 2020년 3월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자, 32,000km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디젤 모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 차량이 특장으로 들어가서 신차 출고 금액이 약 5천만 원이 넘게 판매됐던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3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만날 수 있는 이 스타렉스 풀개조 차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 스타렉스 11인승이 사실 대란입니다. 왜 대란이냐면 차가 신차 대기가 1년이 넘게 걸리고요. 게다가 2020년에 지금 3만 키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스타렉스도 3천만 원 출고된 차가 지금 2,900에 내놔도 팔립니다. 왜? 일단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차가 없어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 게다가 특장까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면부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하이루프, 이 천장을 뚫었습니다. 자, 천장에 뚫으면서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 보게 되면요, 전동 사이드, 자, 전동으로 사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풀 리무진은 다 들어가요. 뒷좌석, 운전석까지 리무진 시트는 다 기본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의 느낌은 일단 카니발 이 특장 업체, 제가 특장 차량을 굉장히 좀 몇 대를 해봤는데 그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천장의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바닥에 나무 마감재로 해가지고요, 나무 마감재 바닥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는 리무진 시트 들어갈 거예요. 리무진 시트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이 버튼들을 보시면 전동으로 이제 전동 시트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자, 열선 시트 아래쪽에 있고요. 이렇게 뭐 컵홀더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모니터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배치를 해놨는데, 이 차량은 리무진 이렇게 업무용 느낌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뒷좌석 탔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요. 하이리무진은 저 위에 있어서 목이 굉장히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모니터가 굉장히 크진 않지만 적당한 사이즈로 있어서 업무 같은 거 보실 때 뭐 노트북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동은요, 우측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동의 이 회장님들, 그러니까 이 차를 타량 2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앉으셔가지고 앉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 것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 거는 수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차 하나 갖고 있는 거 가족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약간 드림카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드림카라는 의미가 뭐
꼭 스포츠카여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고 뭐 포르쉐, 람보르 이게 드림카가 아니라 가족 있으신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편안한 이 뒷좌석의 공간을 느끼면서 이런 차량들을 사실 선물해 주는 게 최고의 드림카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카니발 동급 연식 키로수를 봤을 때는요 5천만 원이 다 넘어가요. 예. 네. 그런데 카니발보다 1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사실 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차 진짜 어디서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금액을 얼마를 준비를 했냐면요 출고 금액 5천만 원 이상 작업된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 3,490. 금액 너무 좋죠. 3,490만원에 지금 사실 스타렉스도 요 차는 3,000만원에 팔릴 차예요. 개조를 안 해놨어도. 근데 이렇게 2,000만원 작업비를 약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만 이렇게 받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신차로 살 거면은 2,000만원을 줘야 되지만 중고로 사게 되면 1,500이 세이브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후면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후면부 뭐 디자인이나 뭐 지금 보시는 스타렉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는 3열 시트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나무 이제 재질로 바닥 마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수납 공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뭐 옵션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 전면부에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둔 부분 전방, 후방 카메라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뭐 핸들에는 뭐 블루투스 기능도 다 들어가고요. 열선 통풍 다 들어갑니다. 에어컨, 오토 에어컨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 내비게이션은 안 들어가 있는데 스타렉스는 사실 이렇게 상단 내비하는데 이 시야감도 가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핸드폰 내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쪽에도 이렇게 마감된 부분 보이시죠? 예. 완전 고급스럽게 주유구 있고요. 트렁크 버튼 있고 해서 목적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기업의 대표님들도 좋고요. 가족용으로 타셔도 너무 좋고요. 뭐 말해 뭐 합니까? 이런 차 사실 하나 있으면 이런 차가 진짜 정말 진정한 드림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스타렉스 특장으로 준비했고요. 판매 금액 3,490만원입니다. 자, 차량 전액 할부 및 탁송거래도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